그 예전에 그저 있던 로펌에서 제가 이제 되게 존경하는 변호사님이셨는데, 이 양반은, 이분은 이제 나이도 되게 많으세요.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10명을 들으라면 그 중에 한 명에 들을 정도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, 이분은 머리도 되게 좋으세요. 근데 뭐 머리가 좋아서 존경하는 건 아니죠. 이분이 이제 그 부장판사 하다 나오신 분인데, 일단 연배도 좀 되신단 말이에요. 근데 방에 이제 커다란 칠판이 있어요. 저도 칠판이 있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어떤 뭐 사건의 개요라든지 제가 좀 헷갈리는 거, 보통 이제 그런 걸 써놨는데,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본인이 받는 케이스들을 써놔요. 그 로펌에서는 이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. 뭐 맞는 사건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한 수백 개가 있거든요. 이게 수백 개가 있어요. 근데 그 케이스를 써놓으세요. 자기가 케이스를 잃어버리실까봐. 이걸 다 읽지도 못해요. 그것도 뭐 가지런하게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. 근데 저도 이제 사건 몇개 같이 해가지고 가면은 재판 가기 전에 방에 이제 잠깐 들릴 때 있거든요. 가면은 아, 변호사님 오셨어요. 그, 유 변호사님 오셨어요. 하고서는 그걸 이렇게 딱 칠판 한번 보고 그 케이스 제목을 보면은 그 내용이 떠오르시나 봐.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후배 변호사니까 제가 그걸 이제 어떤 실무를 하고 그 변호사님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엇나가는 걸 지금 막아주는 서로 간에 이제 공격과 방어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.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제가도 잘 알아야 되는데 사건도 저보다 막 훨씬 많이 하시면서 그 케이스 번호만 보면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진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,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법조인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. 법조인 중에 은근히 여러분 다른 쪽으로의 머리, 법조인들이 되게 똑똑할 것 같잖아요. 근데 은근히 또 다른 쪽으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, 물론 법조인 다 좋죠, 다 좋은데 안 그래도 법조인이 될수 있어요. 근데 법조인은 거의 100% 이제 다른 쪽으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거의 100% 기억력은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예전에 정말 이제 막그 시절 사지 붙으면 신문에 나오던 시절, 그 시절에 이분들 이제 그런 분이죠. 그 시절에 합격한 분들은 그래서 머리가 특히 이제 기억력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정말 많아요.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. 지금 중년이, 나 지금 중년이 여성으로만 어디서 말했는지 모르겠어. 예. 몇분 전에 말하는 건데. 네, 독일 수표 3개.